짧아 슬픈 단동이요. 이거 되겠니? 자,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앞에는 그냥 뭐 이런 느낌? 그러게 아치마 가르타. 밑단을 왜안 박았냐면 이유가 있지. 내가 괜히 안 박았겠습니까? 앞치마하기 아까 여러분 그 만능 프릴 만들기 아시죠? 만능 프릴 만들기 걔를 이용해서 세탁입니다. 만능 프릴을 이용해서 밑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도 잘라요. 넌 저리가 이제 없어. 필요 없어. 밑단도 대충 자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충. 됐어. 빠바밤. 이러면은, 잠깐, 근데 나 사이즈 안 됐어. 이렇게 잘라놓고, 나중에 밑단에 맞추면 돼요. 아까를 안 봐서, 고급 앞치마. 옆모습은 요래요. 이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봐봐봐. 헐렁하게 잡혀있거든요. 여기 고무줄을 좀더 팍!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좀더 날씬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상판되기. 근데 왜 이렇게 나 삐딱하게 서 있는 거 같지? 아, 카메라가 그런 건가? 페릴 하나요? 이거는 페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페릴 필요 없어요. 예쁘죠? 이 프릴 하나로. 이렇게. 예쁜. 뮤스티의 치마가 됐습니다. 나니까 예쁜 옷으로 변신했어요. 진짜요. 엉덩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고고. 따단. 빰빰빰. 진짜 프릴 차이가 저리 큰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날씬하면 예쁜. 취지13님 추천 감사합니다. 깔끔하면 아니에요. 어딨지? 아까 내가 뭘 지웠지? 내가 아까 지운 게 뭐지? 이건가? 그렇군, 이거군. 됐습니다. 자, 이제 패턴 그려볼게요. 엉덩이 가리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못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자, 그려볼게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많아. 이롱 머메드 스커트 이게 너무 많아. 이 색도 있고, 남색도 있고, 그때 방송 중에 입었던 청도 있고, 그리고 체크무늬도 있어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쭉, 낙골엔젤님, 실덕 감사합니다. 93번째 팬클럽, 빠빠라빠빠빠빠빠. 일단 상판은, 23cm. 이게 제가 그냥 S라고 해야 되나? S라고 할게요. S, M, L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 본인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해 주시면 되는데 가로 세로 길이를 이렇게 그려줘요. 일단은 제 사이즈 기준입니다. 제 사이즈 기준. 야, 잠깐만. 23cm 그려주고 여기도 23cm
체크해주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그거 공식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골선이 될 거예요. 골선 상위 부분이 되겠죠? 여기 제 사이즈로 기준으로 제거 입으신 거 확인해보고 나중에 변경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12cm입니다. 여기는 23cm. 그러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줘요. 이거 막 이렇게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깎아주면 됩니다. 이거. 저도 이거 그냥 막 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25로 했는데 이 25가 어떻게 나왔냐면 4분의 마스트 더하기 3 했습니다. 막 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깎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 겨털 부분이 아니고 그냥 뒷판이랑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만 깎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훅 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알려드리자면 여기 사선으로 그었을 때뭐 3.8cm라든지 뭐 5.5에서 6cm라든지 이런 비스무리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장. 저의 기장은 50cm입니다. 여기가 50cm. 참고하세요. 50cm. 그리고 그어주고 여기 이제 한 판이니까 다 골선이겠죠. 앞판에는 지금 살짝 위로 깎았어요. 5cm.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입었을 때 프릴이 아실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앞판을 이렇게 깎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앞판에 밑단이 되겠죠, 밑단. 그리고 여기가 뒷판에 밑단. 한글 다시 배우러 가자. 아, 나 켈리 연습한 여자네. 글씨 예쁘게 써야지. 정성 들여서 지 밑단. 자, 그래, 그래도 비슷한데? 됐죠? 그 다음에 프릴. 만능 프릴. 다들 아시죠? 대충 아시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만능 프릴. 그래서 여기 길이랑 여기 골선이 돼야겠죠. 여기 길이랑 똑같습니다. 머리 국민학교 나오셨나? 앞은 뒤보다 짧게 라죠. 다들 말없이 눈빛 반짝 집중하신 듯. 아시죠? 만능 프릴 제가 영상 올려드렸어요. 저는 버퍼 연장 다섯 방 맞고 얼었어요. 나 만능 프릴 편 영상 보시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제거 아까 보셨잖아요. 만들 때 작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위 들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여유 있게 잘라요. 여유 있게 자르고 아 저처럼 잘라주면 됩니다. 아안 되면 여기다 맞춰요.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만드는 방법. 전 돈이 되니 강퇴 당하신 줄. 그리고 끈은 60에서 63cm. 요거는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살짝 커요. 아까 센치를 안 잡았어. 연필이요? 연필 깎는 거 있어요. 자, 연필 깎을까요? 예? 맨 뒤에. 네, 내돈의님, 돈이네님 맞습니다. 맨 위에 며칠, 어디? 여기? 여기야? 여기?
내 돈. 그쵸? 기장은 본인 내 맞춰야 되는데 제거 보세요. 제가 160. 저의 키는 160. 이러면 설명 다 끝났어요. 만드는 방법은 다 시접 1cm, 1cm, 1cm. 저처럼 여기 두번 접어서 박으시려면은 2cm 잘라주시면 돼요. 2cm나 2.5cm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판. 뒷판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고무줄 들어가, 고무줄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 더하기 1cm에서 시접 잘라줘서 그냥 이대로 여기가 이제 뒷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짜잔. 제거 요거 보면은 위로 올라가 있죠. 얘가 밑 뒷판이에요. 뒷판. 얘는 이제 쭉 앞판이고. 상단 오른쪽 숫자? 상단 오른쪽 숫자? 어떤 거? 요거? 아, 요거요? 요거? 12cm. 저 연필도 깎아드리고 싶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타이트하지도 않고 그래서 봐요. 제가 입으면 돼, 이렇게. 지우개도 이쁜 거. 그리고 기장 확인하세요. 아까 50cm로 했을 때, 후짝. 너까지 내가 신호 줘야겠니? 빰빠라바, 빰. 단둥이가 단상에 오릅니다. 봐봐요. 발목, 여기거든요.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단독님도 내 돈이라고 기억하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녀오세요. 엔젤리 연필 깎으러. 자자자. 그래서 앞에를 살짝 깎아줬기 때문에 이 뒤에서 보면은 프릴이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살짝 밑으로. 보이시죠? 살짝 밑으로. 되어 있는 거. 짜자잔. 그리고 나는 이 고무줄 너무 많은 거 싫어하시면은 조금 품을 작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짜자잔. 길이 참고하세요.